아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이, 괜찮아. 아무 일 안 생겨. 그래도 소문이 무성하여. 아이, 소문을 믿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장난. 괜찮다니까, 진짜. 유성비. 유성비. 저것이 비란 말입니까? 세상의 멸망이 이리도 아름답다니. 건강한 내 본래 몸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사이 모쪼록 큰 손실이 없게 해주시고. 공자. 아, 저렇게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 빌면 이루어진대. 소원 빌어, 소원 빌어, 소원. 소원 빌어. 소원, 소원을요? 철종이도 역사보다 더 오래오래 동화책에 나오는 왕자님처럼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다음 생에는 마마의 엄마로 태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생엔 반드시 마마의 갱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음 생에는 마마의 언니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마마가 외롭지 않으시길. 만약 내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소원을 빌라니까 어째 다들 내세를 기원하는 분위기인데 너는 뭐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빌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긴 현생에 너무 많은 걸 쏟아부으면 다시 태어나기 지긋지긋하겠지. 힘들어도 괜찮아. 너 많이 애쓰고 있는 거 아니까. 무너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근데 그래도 나는 네가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 내가 인생을 2회차까지 살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이걸 모르고 죽었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은 그런 사소한 것들. 하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중전처럼 이상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채 이생이 끝났다면. 내 몸? 돌아온 거야? 저쪽이는? 어? 장구만 앉아? 갑자기 그렇게 뛰시면 안 돼요! 장구만 씨! 장구만 씨! 누가 누가 누가! 장구만 씨! 장구만 씨 거기 가! 거기 잡아! 거기 잡아! 빨리 좀 붙이시지 좀. 젊어서 죽겠다. 저거 몇 개월 동안 식물인간이었던 거 맞아요? 해냈어. 결국에는 그래. 중자. 안 웃깁니까? 흐려진 달빛처럼 눈을 보아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대 마음 바라보던 하늘에 어둠이 밀려와 고운 네 얼굴도 젖어드는 다시 태어나면 순간에 준정과 다시 만날 수 있게 오해하고 미워하고 다투더라도 결국엔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내 가슴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참 아프더라 하염없이 다 무너지던 나 멈춰버린 없는 모습으로 네 앞에 나타날지 그러니까 꼭 다시 태어나 안아주고 싶어 눈에 담긴 슬픔 대신 날 담아주고파 돌아봐주기를